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기준님을 바라보니까 남자가 오질락에도 많다 소리가 난다. 응? 남자 만나고 다니지 마라 소리를 먼저 해주셔.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주를 딱 바라보니 뱀이구나. 제가요? 꽃뱀인데 참 이쁘게 생겼거든, 언니. 뱀인데 꽃뱀. 꽃뱀인데 독을 품은 뱀이야. 제가 독을 품었다고요? 응. 조금 본인 집안 가중에 내가 뭔가 한지고 원지고 험하게 죽은 조상의 뒤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한이 어디로 갔냐? 본인 자궁으로 간것 같아. 거기에서 다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, 뱀 아가리. 어머, 뱀 입이라고 할순 없으니까. 한을 품은 할머니가 있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. 할머니예요, 혹시? 내가 여자 조상이라고 얘기했을 텐데. 어머. 그 여자 조상이 한을 품은 것 같아. 제가 사실은요, 이혼을 세번 했어요. 근데 세번다 남자가 다 죽었어요. 언니야, 네 사주, 네 옆자리에는 서방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. 한번 결혼을 해서 사별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관계도 한 번도 안 가지고 죽었다. 옛날로 치면 연료비를 세워서 내가 오매불망 내 님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독수공방해야 되는 사주팔자란 말이야. 그런데 무슨 이거는 남자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? 언니, 지금 남자친구도 아파요, 지금. 언니, 봐봐. 남편을 서인아 죽였어.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더나. 왜 자꾸 이렇게 죽지? 그래서 왔어요, 지금. 근데 이 남자도 또 아파. 뭐지? 뭐지? 이 집안에 종교가 원래 딴게 있는데 개종을 했어? 예. 네. 제가 기독교거든요. 그러니 하늘의 벌전도 있고, 이건 무슨 조상의 벌전도 있고, 뭔가 막 지신의 벌전, 막 오만 벌전들이 전부 다 본인 몸에 다 감고 앉아가지고 독을 품고 있어. 그게 표출이 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, 연료비를 세우고 오매불망 독수공방 하면서 살아를 가야 되는데, 내가 무슨 이 먹이 사냥하는 뱀처럼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 남자 저 남자 잡아먹으면 잡아먹을수록 이거 한 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막.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 죽고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거든. 맞아요.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. 그러니까 관계만 가지면 이렇게 무슨. 그또 언니 이거 좀그 독을 좀 빼라. 그 독을 그거 어떻게 빼요? 그, 뭐, 제가 부적 쓰면 돼요? 아니, 부적으로 될건 아니고, 내가 구타라 소리는 안 하는데, 나는 지금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? 본인부터 살 궁리를 하지 말고, 지금 죽어가는 그 본인의 죄 없는 남자친구부터 살려야 된다 생각 안 하나? 그게 양심에 털이 났으면 먼저 생각을 하고 나한테 물어봐야지. 남자가 왜 죽어나갈까요가 아니라. 지금 남자친구가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네가 그 독을 뿜어놨는데 당연히 이 사람 시름시름 알겠지. 안 그냥 그전에 남편들은 다 죽고 만나는 남자마다 아프다 하는 게좀 이상하다 이가. 그자 그러면 자 지금 그 남자친구랑도 내가 남자친구로서 진전을 하고 있다가 얘가 좀 괜찮으면은 결혼을 할라 했을 거 아니야. 네 번이나. 근데 또 남자친구인데도 이해가 불구하고 아프대. 독을 독성이 얼마나 살성이가 뭐
그러면 이거를 풀면은 이 남자 안 죽어요? 그 남자를 위한 살을 조금 풀어주고, 나 국 같은 거는 잘 안 해줘요. 안 해주는데 살 같은 거를 조금 2년 되는 데 가서 풀어주고. 그럼 그 남자 안 죽어요? 안 죽어, 안 죽어. 안 죽으니까 얘기를 하잖아 지금. 뭐냐, 들어 끝까지. 혓바닥 자꾸 내르르르 이러지 말고. 제가요? 지금 뱀이라고요? 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혓바닥 이런 르르르르 이러고 있다. 자, 내가 마무리 해줄게. 저 남자를 살리려면 헤어져야 된다. 헤어지고 헤어지더라 하더라도 저 남자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 살이라도 풀어주고 본인의 살도 풀어나가야 되고 본인은 진짜 그 한지고 원진 것들도 다 풀어내야 되고 개종도 해야 되고 알겠냐? 어? 원래의 주력으로 조금 따라 들어와라. 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거 알겠네. 십계명, 주기도문 다 알겠네. 아, 예. 모르는 표정이네. 십계명 중에 딱 한 가지만 알아라.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. 그럼 다 그 사람들 다 죽는다. 알겠지? 어? 언니야. 네. 남자 이제 뭐 짜 묻고 다 하지 말고 정신 단디 독수공방 그게 답입니다. 이상.